그리고 며칠 후. 빨리 와, 나 먼저 내려간다. 어, 알았어, 금방 갈게. 주말 오후, 모처럼 가족 나들이 나서는 혜옥 씨. 며칠 전 그 일은 그녀만의 비밀로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제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자, 언제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당신 진짜 이상한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얼른 다 정리할게요. 야, 아, 네 엄마 도대체 어디 간 거네? 응? 그러게. 자,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어, 해봐. 혜옥 씨는 이런 위태로운 생활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혜옥 씨가 직과는 멀리 떨어진 동네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다시 이사를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집이 좋다고요? 네, 전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역세권도 아니고 살기 불편한 데다 가격 시세가 솔직히 제가 권하진 않는데.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당장 볼 수 있을까요? 아,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직 살만한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가시죠. 하지만 혜옥 씨는 결정을 했나 봅니다. 아, 워낙에 오래 비워뒀던 집이라 잠시만요. 이 수첩을 좀 주는데. 자, 들어가시죠. 오랫동안 나가지도 않고 비어있던 집. 그녀는 왜 이런 집을 찾았을까요? 일주일 후 혜옥 씨는 결국 이 황량한 동네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아, 엄마, 이게 뭐야 대체?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정이 있다고. 여기서 조금만 살다가 다른 데로 갈 거야. 아, 몰라. 교통도 불편하고. 아, 짜증나 진짜. 그렇게 쫓기듯 이사를 한 지 두 달. 집을 옮기고 나서도 혜옥 씨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데요. 자신을 지켜보는 이 여인의 존재를 알았던 걸까요? 오늘도 조마조마하게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혜옥 씨에게 또다시 찾아온 수상한 손님. 야, 이 도둑아! 너 따라와! 빨리 뒤로 와! 야, 도둑아! 네가 이렇게 살살 피해 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냐? 어? 잘못했다고 했잖아. 좀만 시간을 달라고. 어디서 큰 소리야. 너 같은 여자는 한번 개망신을 당해야 돼, 알아? 마음대로 해. 내가 돈 준다고 했잖아. 돈으로 보상한다고. 보상? 보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살다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봤어. 알아? 그런데 두 사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죠? 아이고. 마음대로 해라. 나도 2판, 3판이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어? 상대방이다 진짜. 처음 봐. 이들의 싸움, 그 원인은 며칠 후 밝혀지게 되는데요. 현미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혜옥 씨. 여보! 엄마! 여보, 민지야. 아유, 별일 아니야. 벌금 내면 되는 일이야. 학교 혹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저기 남편 되시는 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이 왜요?
아,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 여보. 민지야. 아유, 별일 아니야. 벌금 내면 되는 일이야. 학교 혹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저기 남편 되시는 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이 왜요? 아,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정체를 모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연유인지 X는 그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몰래 이사까지 감행했는데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난 뒤 두 달 후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고 구속이 됩니다. 내 집 마련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새 식구인데 좀 더 괜찮은 집은 없을까요? 아이고, 사모님이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시네. 이 집도 금매물인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금액이라니까요. 아, 요즘 이렇게 몇 달째 비어있는 집이 많은가 봐요? 아, 그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고마워요. 연락드릴게요. 몇 날 며칠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던 혜옥 씨는 어느 날 문득 묘안을 찾게 되고 그 후 이상하게도 좋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보시면 진짜로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급해서 웬만한 거 하려고. 아, 여기 주인도 급정이 필요해서 그렇지 주변에 이 가게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살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던 집을 찾게 되고 이사를 결정하는데요. 네, 들어가시죠. 그녀의 이사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현관문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네. 은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외웠다가 비어있는 아파트에 이삿짐을 옮겨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막힌 것은 김은 집주인이 여러 차례 나가라고 종용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것인데요. 결국 참다 못한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이 구속된 데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여전히 마음 내킬 때 돈을 주고 사겠다. 고소를 당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큰소리를 쳤기 때문인데요. 결국 김은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봐요, 박혜옥 씨. 그래서 당신 잘못은 없다는 겁니까? 아니, 나가지도 않는 빈 아파트에 들어가서 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돈 준대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고소할 일이에요? 아니, 막말로 고소해봤자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나. 이러면 나 끝까지 갈 거예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그래요, 법대로 합시다. 여기, 끌고 가. 언제부터 법대로 하자는 말이 끝까지 싸우자는 말이 됐습니까? 어느 시대건 변함없는 건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